이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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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단체 인사 화이팅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에서 춤꾼을 맡고 있는 박지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에서 가장 키가 큰 최장신을 맡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의 보컬과 춤을 맡고 있는 박한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의 리더 케이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의 메인 보컬 유승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량하게 돌아온 이분 지윤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귀엽게 돌아온 이분의 문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활기차 또 개인 인사까지 들어봤는데요. 지난 앨범으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활동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케이타 씨?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미니 앨범 라이드 오더 다이로 이렇게 빠르게 컴백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 이제 기자님 분들에게 먼저 저희의 곡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엄청 열심히 해서 저희의 열정과 에너지를 가득 담은 앨범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컴백 소감 한빈 씨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박한빈입니다. 저희 이분이 저번 앨범들과 다르게 180도 달라진 청량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앞으로 청량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앨범 타이틀이죠. Ride or Die. 의미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인지 윤서 씨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윤서입니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 Ride or Die는요, 끝까지 함께할 사이라는 믿음과 충성을 이렇게 표현한 관용어인데요. 그 문구 안에 저희의 이런 사랑, 그리고 또 청춘, 청량한 그런 꿈들을 담아냈고, 저희가 그 목표에 향해 어떻게든 나아가겠다라는 저희의 저돌적인 목표를 담은 그런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기대 많이 하겠고요. 지우 씨도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러브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뭐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목표에 대한 열정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곡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분과 엠브어의 사랑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앨범과 타이틀곡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요. 먼저 포토타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리더 케이타 씨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멤버분들은 잠시 네,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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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케이타 씨 개인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입니다.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 컨셉이 또 청량 청춘인데요. 이 감성을 담은 포즈 아니면 표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왼쪽 바라보시면서. 아유, 네, 너무나 귀엽게 또 포즈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리 이타, 너구리와 케이타를 합친 별명이 또 유명한데, 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트. 이번에 또 하트가 이분만의 하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네, 이분만의 하트와 또 다른 하트를 인사드리고요.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유롭게 손인사 뭐든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가지 포즈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식 포즈로 인사를 또 드리고 있고요. 좋아요. 청춘 청량 포즈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지금 이 모습 그 자체가 청춘이고 청량입니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 하트, 네, 또 다른 하트. 네, 이번 앨범에 맞는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만의 하트입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포즈, 손인사부터 쭉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 한 분 눈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포즈 감사드리고요. 청춘 청량한 포즈 하나 둘 셋. 아, 네, 너무 보기 좋은 케이타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사랑의 하트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앨범의 하트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한빈 씨 모셔보도록 할게요. 케이타 씨는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여우 박한빈 씨의 포토타임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트부터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네,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왼쪽 계속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아요. 왼쪽입니다. 네, 또 2부 공식 포즈. 좋아요. 마지막 청춘을 담은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청춘. 네, 좋아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도 여러 가지 포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트부터 네, 쭉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네, 보라트. 좋아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청춘 청량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청춘 청량. 아, 지금 이 자체가 청춘이고 청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포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손 인사도 부탁드리고요. 네, 또 청춘 청량한 포즈 여러 가지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한빈 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이정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씨입니다. 우리 늑댕 이정, 늑대와 댕댕이, 늑댕이라는 별명이 있죠.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또 이분의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네, 청춘 포즈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한 포즈, 청춘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늑댕 이정. 늑댕 포즈 나왔고요. 또 여러 가지 포즈 계속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여러 가지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왼쪽. 네, 오른쪽. 네, 마지막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오른쪽.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원 씨 모셔보도록 할게요. 유승원 씨도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네, 살짝 뒤로 네, 서주시면 감사할게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손인사고요. 네,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이분 네, 이번 꼭 청량한 포즈 부탁드리고요. 아, 청량 포즈 마지막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이분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청춘 표현한 포즈 부탁드리고요. 하나, 둘, 셋. 마지막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청춘 청량 포즈 부탁드리고요. 오른쪽입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오른쪽이에요. 네, 사랑의 하트 오른쪽 기자님들 보시면서 네, 오른쪽 끝까지 기자님들 계십니다.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네, 승원 씨 이쪽에도 있어요. 기자님 네, 앞쪽에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분은 지윤서 씨입니다. 네, 파이팅 보이 어깨 깡패 지윤서 씨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청춘 포즈 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청춘. 네, 지금
지자인들을 향해서 청춘 포즈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이었고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이분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청량 청춘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고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에도 기자님들 눈 맞춤 한 분 한 분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청춘 청년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쪽까지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정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포토타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이분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청량 한 스푼 가득한 포즈 부탁드리고요. 아, 꽃밭 포즈네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이분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청량 청춘 포즈 부탁드리고요. 아, 네, 얼굴 가니까 좀만 더 위로. 네,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트.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이분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춘 청년 포즈 부탁드리고요. 보조개네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아유, 웃는 모습이 청춘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쿼쿼지우, 쿼쿼지우라는 별명이 있죠.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이분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청춘 포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도 좋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이분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청량 포즈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아, 안경이 정말 포인트 그 자체입니다. 네, 커카지우.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홍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청춘 포즈 부탁드리고요. 청량 포즈 상관없습니다. 네, 아우, 청량 그 자체.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씨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단체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멤버분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네,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네, 한 걸음만 뒤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손인사 왼쪽 바라보시면서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이분의 공식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청량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청량! 마지막 사랑의 하트 왼쪽 보시면서 날려주세요. 좋아요.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좀만 밀착 더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이분의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청춘 청년 포즈. 하나, 둘, 셋. 야, 이분의 청춘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그리고 엠브를 향한 사랑의 하트.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에도 기자님들 계십니다.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청춘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은 잠시 또 무대 옆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무대 옆에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뮤직비디오도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우선 배달 와브 무대의 소감부터 박한빈 씨 답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박한빈입니다. 저희 이분이 이번 연도 초부터 준비했던 앨범이었고 또 저희가 새롭게 도전하는 컨셉이어서 좀 많이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희의 그런 반전 모습을 볼 수 있... 죄송합니다. 반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저희의 청량한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2집 미니 앨범 때는 또 악동이었는데 확 달라진 반전 매력이 가득했습니다. 배럴 러브 곡 소개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승원 씨. 네, 유승원입니다. 저희 배럴 러브는 엉망이 된다고 해도 후회 없이 너에게 가겠다라는 저희의 저돌적인 사랑 방식을 표현한 곡인데요. 1, 2집과는 조금 다르게 악동에서 청량한 아이돌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장르의 곡을 보여드리면서 아, 이분이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는 팀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앞으로의 저희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우씨. 네, 저희가 들려드리는 Better Love의 Love은 엉망이 되어도 너에게 가겠다는 사랑의 주체가 아닌 연인만의 주체가 아닌 목표나 우정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음악을 들으시고 각자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전 또 우정에 대한 느낌이 확 드는 게 뮤직비디오에서도 딱 바다와 함께 우리 일곱 멤버가 있을 때 너무 우정에 대한 사랑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량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 게 일단 의상부터도 너무 청량해요. 저도 오늘 맞춰서 입고 왔는데 이분만의 청량함, 어떤 매력으로 많은 분들을 사로잡게 될까요? 정현 씨, 문정현 씨. 네, 이번에는 또래 소년 같은 모습들이 저희만의 매력일 것 같은데요. 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생동감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들이나 멤버들의 표정들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분들의 표정 자세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또 무대 퍼포먼스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썼는지 또 포인트 안무는 어떤 것인지 소개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번에 안무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잘 보여드리려고 저희끼리 연습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파워풀한 느낌도 저희가 선을 좀 딱딱 뻗으면서 파워풀한 느낌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곡을 가장 잘 나타내는 포인트 안무, 시그니처 안무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지우가, 저희 막내 지우가 직접 짠 안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오, 시그니처 안무를 지우씨가? 네, 이제 제가 이제 안무의 그 후렴 안무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포인트 안무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빈이 형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아요. 자, 설명 먼저 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포인트 안무는 배덜 러브잖아요. 그래서 이 배덜과 옆에 이제 하트를 붙여서 러브 해서 약간 하트 모양처럼 보이게 제가 한번 만들어봤고요. 안무는 뒤에서 형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마이크 건네주시고요. 준비가 되셨으면 멤버분들 노래 불러주세요. 1, 2, 3, 4, 5, 6 지나쳐버린 stop sign 넘어야겠어 this time 멈출 수 없는 better love 엉망이 돼도 I'm so fine 너만 있으면 days better love better love 아, 이렇게 또 멋있는 안무 네 보여주셨습니다. 지우씨, 이렇게 안무까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또 있었나요? 이제 저희의 스쿼드랄 마지막 콘서트, 일본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다 해서 형들한테 보여줬는데 형들도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기분 좋으셨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두 곡의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앨범 수록곡 간단하게 또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케이타 씨. 네, 케이타입니다. 우선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I Love You라는 곡은요. 사랑에 빠진 후에 달라진 모습을 재치 있는 가사와 안무로 표현을 했고 귀엽고 이지 리스닝이 가능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곡입니다. 좋아요. 윤서 씨? 네, 다음 수록곡 XO인데요. XO는 이제 서로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도록 X 혹은 O로 답을 달라고 그런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얘기고요. 또 리더인 케이타 형이 작사에 참여를 해서 저희 이분만의 색깔을 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만든 그런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승원 씨? 네, 그리고 수록곡인 2X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유독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아, 오늘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두 배속으로 흘러가네요. 그리고 네, 저희 케이타 형이 작사에 참여를 한 곡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XO와 2X 두 곡에 리더 케이타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고요. 지우 씨?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수록곡 분발이는 자유로운 매력과 힙합을 담은 곡이고 개성적인 가사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앨범 소개까지 드렸고요. 이제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의 이민아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Better Love는 왜 타이틀곡으로 선정이 됐는지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청량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들인 노력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도전적인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Better Love 타이틀곡 선정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실 멤버 있으실까요? 네, 지윤서입니다. 먼저 Better Love가 저희 세 번째 미니앨범 Ride or Die의 타이틀곡이 된 이유는 저희가 이번 세 번째 앨범은 정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또 많은 대중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중에 조금 더 저희의 편안하고 청량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Better Love라는 청량한 이번에 그런 새로운 곡으로 가지고 오게 됐고요. 또 되게 수많은 곡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Better Love라는 곡이 저희가 이번 컨셉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나 저희의 이야기를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Better Love라는 곡으로 저희 세 번째 앨범 타이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청량미를 표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서 씨는 또 파란색으로 염색도 해주셨고요. 혹시 네. 멤버분들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 씨. 네, 박지우입니다. 이번에 노래가 특히나 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무를 추면서 표정이나 그런 부분을 좀 유심하게 신경을 썼고 시선 처리 하나하나 뭔가 안무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안무와 표정이었고요. 또 아까 손 들었던 네, 문정희 씨. 네, 또 저희 3집을 준비하면서 1집 20대와는 완전히 싹 다른 스타일링 그리고 의상도 완전 싹 교체를 해서 더 청량미 있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의상까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유승원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는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복싱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가기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기 하루 전날 복싱을 직접 선수님께 배워가지고 네, 좀 더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복싱 그 전에 배웠던 적 없으셨어요? 저희 멤버 중에는 실제로 배웠던 멤버는 없어가지고 뭔가 복싱을 다루는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 전문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레슨까지 받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복싱 배울 때가 좀 도전적이었던 순간이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네, 기자님 답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네, 우리 또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저항데일리 조용진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번 앨범은 약간 악동, 숨겨진 내면을 보여준 이런 컨셉이었는데 이렇게 바로 완전히 상반된 컨셉을 하니까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저번 앨범에 비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올해 팬콘 투어도 하셨고 이제 북중미 투어도 하는데 뭐 어떤 거 배우셨는지, 또 북중미 투어에서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저번 앨범은 숨겨진 내면 악도, 이번 앨범은 또 완전히 상반된 컨셉인데 소감 여쭤봐 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발전을 해나갔는지 이렇게 두 가지 먼저 네, 답변, 네, 첫 번째에 대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지윤서입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앨범에서는 악동이라는 컨셉을 이렇게 메인으로 가지고 되게 강렬한 곡들로 대중분들을 찾아뵀었는데요. 이번 3집 때는 저희가 그거는 조금 다르게 청량한 모습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 또한 늘 저희한테 있었던 모습이었고 또 크게 막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막 이질감이 들거나 뭔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것 또한 우리가 늘 이렇게 안에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대중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도 그렇게 거리낌 없이 너무나도 편안했고 그런 좋은 소재였던 것 같아서 그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현 씨, 네, 말씀해 주실 네. 부분 있나요? 그리고 팬 콘서트 이제 투어를 돌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언어가 달라도 이제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깨닫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호응을 유도하거나 뭔가 그런 제스처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변화를 주면서 좀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퍼포먼스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 같고, 이번에 미주 투어를 가서는 아무래도 영어 버전, 저희 타이틀곡 영어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드러브의 영어 버전을 또 무대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아시아 투어를 성공리에 마쳤고요. 오늘 8월부터 아메리카 투어 돌입한다고 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정주영 기자라고 하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즈가 컴백을 하고 다음 주에 투어스가 컴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분도 청량한 컨셉으로 컴백을 하니까 세 팀이 다 좀 청량하게 일주일 사이에 쭈르륵 나오는데 이분이 선보이는 좀 청량한 컨셉의 특징이라던가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데뷔 후에 뭐 초동도 24만 장 나오고 음악방송도 1위하고 아시아 투어도 마치셨는데 이번 활동 통해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 있다면 무엇인지, 좀 갈아치우고 싶은 기록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분만의 컨셉이 있다면 무엇인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무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편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라이즈 선배님들도 그렇고 투어스 후배님들도 그렇고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해서 정말 우선 컴백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귀엽거나 사랑스럽거나 혹은 열정이 넘치거나 모두 이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청량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에너지와 진정성, 열정을 중점으로 둔 그런 청량한 곡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 부분이 저희 이분만의 청량한 곡 스타일 그리고 앨범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저번에 1등이라는 음악방송 1등이라는 정말 멋진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꼭 1등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다양한 예능방송에도 많이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또 저번에는 저희가 음악 스트리밍 차트에서 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곡도 좋은 만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악방송 1위와 또 각종 예능 또 나아가고 싶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고 싶다. 네, 문정현 씨도 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문정현입니다. 네,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뭔가 저희만의 타이틀 여름을 한껏 담아낸 이분 혹은
이제 청량함을 한껏 뽐낸 이분이라는 타이틀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 하면은 이분을 생각하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도, 소소한 목표도 있었습니다. 혹시 또 윤서 씨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윤서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컴백을 하게 된 만큼 좀 더, 그리고 또 청량한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된 만큼 청량도울이라는 그런 수식어도 한번 저희 이분에게 이렇게 달린다, 수식어가 따라와 준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청량도울이라는 수식어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또 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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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질문 정리하시는 동안 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앨범 발매 전에 티징 콘텐츠가 또 두 가지 컨셉으로 나왔어요. 어떤 컨셉이었는지 또 소개 기자님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윤서입니다. 저희가 이번 라이드 올 다이 앨범을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발매를 했는데요. 바로 트루스 버전이랑 대화 버전으로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먼저 대화 버전은 약간 저희가 도덕적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목표 를 향해서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저돌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봤고요. 그에 반면에서 이제 트루스 버전에서는 조금 그런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좀 담아봐서 약간 오컬트 오브제 같은 것들을 표현해서 한번 앨범을 담아봤습니다. 대화와 트루스 이 두 버전이 네, 설명까지 윤서 씨가 해주셨습니다. 네, 기자님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활동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네, 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전 1집 2집 활동 동안 죄송합니다. 문재인입니다. 네, 이전 1집 2집 활동 동안 악동의 컨셉으로 저희가 활동을 한 만큼 강렬하고 이제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 활동 때는 또 청량한 곡, 그리고 이지 리스닝이 가능한 곡으로 돌아온 만큼 엠브분들 혹은 대중분들 앞에서 저희의 무대를 청량함을 가득 담아서 어떻게 무대를 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네, 마지막으로 쇼케이스 소감 그리고 팬들에게 보내는 또 메시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우씨. 네, 일단은 더운 여름에도 원걸음 해주신 저희 기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 여름도 벌써부터 정말 더운데요. 저희 이분도 Better Love의 노래 들으시면서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 케이타 씨. 네, 그리고 정말 정말 열심히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 이분만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과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네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분의 팬미팅 사회도 보고 이 집 앨범 쇼케이스도 보고 늘 볼 때마다 에너지가 넘쳐서 제가 오히려 청춘의 기를, 청춘의 에너지를 바꿔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청량돌로서 많이 많이 대중분들에게 에너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청량 에너지 가득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 이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저희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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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